예, 여기는 공주 마국사입니다. 김구 선생이 민비 황후를 죽인 일본 장교를 살해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고종 황제의 사형 사면을 받고 또 감옥에 있는 중에 탈출해서 이곳 마국사에 오게 됩니다. 마국사에서 원종이라는 법명을 받아서 수도승이 된 일정의 기간이 있습니다. 해방된 후에 46년 이곳에 와서 대광보현 앞에 향나무를 심고 옆에 백범당이라고 하는 집을 짓게 됩니다. 그곳에서 46년에 왔던 김구 옆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분이 할아버지 이시영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여러 동행인들 중에 딱 두 분이 앉아있는 모습에 할아버지 모습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김구와 이시영 임시정부의 동지로 대한민국의 독립을 향해 목숨까지 던진 할아버지 이곳에서 보게 되니까 마음이 더 뜨뜻해지고 감격에 쌓이게 됩니다. 마국사에 오신 김구와 같이 동행한 이시영 선생님의 생각을 해보니 저 물소리를 계속 같이 들으면서 걸었다는 생각을 합니다.